우리는 자동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출고될 때와 다른 형태의 자동차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것은 내 거치대예요. 뒤에서 앞으로 촬영할 때 쓰는 거치대입니다. 과연 이것은 운전에 방해가 될까요? 사실 큰 방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2열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부닥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안전에 약간의 문제는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치대 중에 보통 천정에 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천정에는 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러 거치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미러에 이렇게 거치대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사고가 나면 당겼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해놓습니다. 늘 앞으로 해놓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은 미러 거치대는 안전에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다. 라인은 쓰지 않을 때는 빼놓습니다. 빼놓고 쓸 때만 꽂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러스터 거치대, 요거는 정면에 촬영하기 위해서 널 이렇게 붙여 놓지만 실제 이것이 떨어졌을 때는 운전자의 위험이 되는 요소이죠. 이것이 차량에 처음부터 부착돼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추가로 부착하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블랙박스, 여기에 있는 이 블랙박스도 사실은 추후에 부착이 된 겁니다. 여기 있는 미러는 원래 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고될 때와 달리 여러 가지 부착물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바라 거치대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면을 촬영할 때 썼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자바라 거치대는 사실 정면에 운전할 때에 이 정면을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자바라 거치대는 지금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치대로는 한 다섯 가지가 있죠. 미러 거치대, 클러스터 거치대, 천정 거치대, 옆에 있는 자바라 거치대, 뒤에 있는 넥 거치대 등 해서 한 다섯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치대는 가능하면은 쓰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촬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새롭게 들어와 있는 이 스티어링 휠의 이 카바, 이것은 움직임이 없죠. 대신에 이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깔려 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작용이 있는 경우는 이게 전달이 조금 늦습니다. 열 전달이. 그러나 열선 자체가 없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카바가 있는 것이 더 따뜻합니다. 그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의 방석이나 이런 카바, 의자 카바, 체어 카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롱 사이즈죠. 머리에서부터 무릎까지 쭉 오는 롱 사이즈인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는 열선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냉온방 다 있죠. 시동을 한번 켜 볼게요. 시동을 켜서 열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켜 보겠습니다. 이제 시동을 켰고요. 열선이 들어오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스티어링 휠에 들어오는 열선, 그 다음 체어에 들어오는 열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왼쪽으로 하면은 에어컨이 들어오죠. 오른쪽으로 하면 열선이 들어오고, 마찬가지 옆좌석도 마찬가지로 열이 들어오고 오른쪽으로는 저 에어컨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실은 이런 방석이나 카바가 있으면은 차단을 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카바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열선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카바가 겨울에는 있는 것이 좋고 여름에는 시원한 카바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안전은 이 안전 벨트가 있습니다. 벨트로 여기 몸을 잡아주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이 쿠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에 그렇게 큰 불편을 준다, 불안전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안전 벨트를 착용하는 경우는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지물질, 부착물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물품을 차량이 사용하면은 보기도 사실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이거는 카바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방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이에 구멍이 펑펑펑 뚫렸죠. 이런 경우는 여기에 사실 여름에서는 에어컨을 켰을 때 바람이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저 에어컨 바람이 올라오는데 이런 경우에 전혀 올라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석을 두고 약간의 쿠션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쿠션을 두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 다만 여기에 벨트를 안 하고 들 수가 없죠. 안전 저 자동차 복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석을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써도 별 무리는 없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완전히 막혀 있는 거. 막혀 있는 거는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열이나 에어컨에 냉난방에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거는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받이. 등받이는 사실 안전과 전혀 상관이 없죠. 여름에는 이 등받이는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에 출고될 때의 모습과 달라진 부착물들과 새로 놓인 물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능하면 이런 물품들은 놓지 않고 거치를 하지 않고 부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불가항력적으로 놓아야 됐을 때는 최소한을 놓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여기서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의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티어링 휠의 카바는 사용하는 것이 더 운전에 편리합니다. 안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열선이 있는 경우는 열이 조금 더 전도가 늦게 되지만은 이 열선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에 카바를 씌우는 것이 오히려 더 겨울에 따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롱 시트로 카바를 씌워놨던 것을 이제 벗겨놨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놨고요. 조수석에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이런 방석이나 쿠션이나 시트 카바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대신에 이런 거치대들은 제가 차량을 하는데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뒀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출고된 이후에 추가로 운전자가 부착하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놓이게 되는, 놓게 되는 물품들에서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가능하면은 원래 출고된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부착을 하거나 사용하게 될 때는 가능하면은 자동차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운전을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